네, 또 하나의 뉴스가 있었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 하셨던 분이 얼마 전 검찰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으셨다는 소식 들렸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퇴직 전후로 성남 FC 후원 관련한 사건으로 인해서 심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은데 정치 검찰이 사람을 죽인 거나 다름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책임을 지라면서 이때다 싶어서 난리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자리에서 물러나서 더 이상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 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정치 검찰이 정말 끈질기게 사람들을 죽이고 있네요.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 정치 검찰에 의해서 돌아가신 사실 검찰에 대한 살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 지금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건을 두고 일부 사람들이 뭐 이재명 대표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피해자에 대한 비난? 옛날에 일본 강점기 때, 일제 강점기 때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을에서 독립운동가가 나오잖아요. 그럼 엄청나게 일본 놈들이 괴롭히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을. 가서 맨날 막 뒤지고 잡아다 패고 고문하고 막 이러니까 나중에는 그 마을에서 배척당했다는 거예요. 그 독립운동가 집안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욕하고 너희 집만 아니었으면 우리 그쵸. 편안하게 살 건데 너희 집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서 마을에서 거의 이제 왕따 당하는 그런 일도 간혹 있었다고 합니다. 비겁한 거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사건하고 사실 비슷한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반복적이죠, 계속. 네, 피해자를 비난하는 심리인데요. 이건 결국 가해자에 대한 두려움 아니겠어요? 그런 것 같아. 독립운동을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식민 지배를 하는 일본이 문제잖아요. 그렇죠. 또 이재명 대표가 민주화 운동을 하고 뭐 나름 옳은 정치를 한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탄압한 정치 검찰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정치 검찰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당한 사람, 피해자를 지금 비난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한마디로 가만히 좀 있어라. 나대지 말고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옛날부터 들어왔던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은 사실 지배층이 노리는 것이기도 하죠. 옛날 일본 놈들이 독립운동이 벌어지면 간도에 가서 토벌을 했어요. 마을 사람을 싹 죽였습니다. 왜? 마을 사람들이 그 두려움 때문에 독립운동 세력을 배척하도록 만든 거죠. 무서워서. 실제로 뒤엔 그런 일이 벌어졌고. 내부 분열을 더 일으키는 거네요. 지원하지 않게, 이렇게 마을에서 밥 주지 않고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를 무서워하듯이 하는 것을 저쪽으로 이어가라.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가져가는 건데, 제주도에서도 비슷하게 그렇죠. 했었어요. 이제 마을을 싹 죽여버려서, 유격대를 도와주지 못하게 만들었었죠. 그런 것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일제식 미군정식 방법이라고 봐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형적인. 그 어떤 사회의 정의와 진보를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몰살시켜버리는. 그렇죠. 한 명이 저항하면 주변 사람 10명을 죽이고 막 이런 방식들 있죠. 지배자들이 옛날부터 써왔던. 예전에 무슨 그런 거 있잖아요. 오호, 이름 기억이 안 나. 다섯 집 묶어가지고 한 집에서 이런 저기 반공교육 할때 쓰던 예 5호 그런 담당제. 그러면 이제 그런 게그 있어요. 5호가 다 처벌을 받는 뭐 이런 거. 아, 네. 이름 뭐죠? 집단 체벌.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정치 검찰이나 정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이재명 대표를 오히려 공격하는 이런 이제 비정상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 문제는 이걸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인간들이 있다는 게 문제죠. 5호 담당제, 5가작통. 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셨죠.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좀 검찰의 압박이 스스로 생을 끊는 것까지 생각하게 한다는 걸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찔려서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조작 수사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좀 피폐하게 만드는지, 검찰을 만나보신 적은 없잖아요, 그죠? 저는 경찰만. 경찰만. 근데 아마 주변에 이야기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제가 아는 선배도 이 검찰한테 불려가서 검사 수사를 한번 받으면은 너무 모욕적이어가지고 네.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근데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이 만약에 가서 그 아주 새파란 어린 놈이 말 한마디 진짜 비아냥거리면서 하면은 진짜 다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모욕을 당하고 온다고 하는데, 실제로 검찰의 압박? 이게 얼마나 살인적인지, 그럼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한마디로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검찰의 수법이죠.
그냥 한 자리에 오랫동안 앉혀놓는 경우도 있어요. 가만히 아무것도 안 물어보고 안 해도. 그냥 아침부터 저녁까지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앉아서 5만 가지 생각을 혼자 다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권태, 지루함 뭐 이런 것 때문에 힘들죠. 네. 그런 거를 계속 다가다 보면 사람이 멍해집니다. 그러니까 텅 빈 방에 혼자 앉혀놔도 이제 그런 상태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 짓도 하고 그다음에 같은 질문 반복하는 거. 아. 계속 했던 질문 또 하고 했던 질문 또 하고 그러면 아까 답했잖아요. 그러면 막 그래도 다시 거기서 조금 달라지면은 그건 이제, 무슨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꼬투리 잡고 그리고 진술서를 뭐 이만큼씩 써라 지루하게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게 만드는 그래서 이제 사람을 아직 완전히 마시가게 만드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요즘 검찰이 정말 많이 하는 게 압수수색 네. 계속 집을 터는 거죠. 청소도 안 해주고 가거든요. 그 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신발 신고 들어오잖아요. 아 너도 그거 열받았었구나. 아, 너무 열받아. 신발 벗고 들어오기. 그다음에 정리정돈 해주고 가기. 그러니까요. 나중에 뭐 혐의 없는 건 다 돌려주기. 그렇지. 그리고 파손한 건 배상하기. 이런 거 좀 법제정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너무 압수수색을 남용합니다. 네. 일종의 모욕을 주는 거잖아요. 그 집에 막 신발 신고 들어가서 막 다 뒤집어 엎고 막 난리를 치면서 사람의 이제 혼을 빼놓는 거거든요. 그리고 얼마나 참담해요. 자기가 정리해놓은 거 다 뒤집으면. 저도 제가 정리해놓은 거 흐트러놓은 거 하나거든요. 다시 정리할 생각이 제일 짜증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런 식의 압수수색을 동원한 괴롭히기. 네.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겠다는 협박. 아, 그게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정말 같네. 나쁘죠. 뭐 너는 죄가 없을지 몰라도 네 주변 털으면 두고 봐. 안 나올 줄 아냐. 다 걸린다. 온 가족을 다 우리가 털어서 박살을 내겠다. 뭐 이런 식의 협박을 하고 실제로 신상털기를 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렇죠. 가족들에 대해서. 이것도 너무 괴롭죠.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나 때문에 그런다는 생각이 들면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더더욱 괴롭죠. 그 다음에 이제 협박도 이제 굉장히 많이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뭐 맨날 협박을 하겠지만 몇 년간 너는 재판을 받게 될 거다. 지금도 힘든데 이제 계속 몇 년 더 갈 거다 이게. 그다음에 요즘에 또 이런 협박을 많이 하는데요. 변호사비 뭐 수천 수억 나오게 해줄게. 자신 있다. 무죄여도 너는 망해. 너는 지금 끝이야. 너는 파산이야.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협박도 하는 거.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사람을 심신미약 상태로 몰고 가요. 그러다 보면 억울하죠 일단. 뭐 죄가 없는데 이렇게 당하다 보면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자살을 잘 안 하는데 옛날부터 요즘은 많이 하지만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살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가지 자살은 있었거든요. 억울함을 그 해소하기 하소연하기 위해서 억울하다는 것을 토로하기 위한 자살들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누명을 썼다든가 부당한 어떤 걸 이제 모함을 당한다든가 하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한 자살을 좀 했었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억울하다는 것은 이제 쉽게 하면 도덕적 비난을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걸 한국 사람들이 제일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다른 것보다. 아까 뭐 모멸감 느끼는 것도 비슷한 건데요. 자기 존엄성이 침해당하는 건데 그런 걸 제일 견디기 어려워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검찰의 조사를 받다 보면 바로 그런 심리 상태에 빠지기 쉽다는 거죠. 거의 정신적 고문 아닌가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정신적 학대고학 고문이죠. 물리적인 고문은 사라졌다고 봐도 네. 검찰이 지금 하는 행태는 네. 이게 하여튼 제재가 필요한데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검찰 조사 내용이나. 그렇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방에 가둬놓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시키는 게 국정원에서 흰색 방을 운영하면서 그 네. 국정원 직원 중에 한 명이 뭐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 흰 방에 놓고 컴퓨터 한 대랑 시계 그림 딱 이렇게 있고 아 시계가 없구나 그림 딱 하나 있고 온 방이 다 흰색으로 칠해져 있는 방에 하루 종일 그냥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정신이 이상해져요.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맞습니다. 막 망상, 네. 잠도 못 자고 네. 그런 지경으로 정신. 근데 그게 미국의 고문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색깔이 그렇게 흰색이 네. 그렇게 좀 안 좋죠. 네. 그러니까 이런 그 정신적 고문이 횡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왜냐하면 물리적 고문을 이제 못하게 됐잖아요. 옛날 같으면 그냥 물고문, 뭐 통닭구이, 전기고문 이런 걸 했는데 아니면 몽둥이를 접해든가 이제 그걸 못하게 돼서 정신적 고문을 하는 기법들이 엄청나게 발전된 거죠. 이 경찰이든 검찰이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건데
이 서양 사람들은 억울할 땐 자살 안 해요. 억울함은 끝까지 싸워서 자기 억울함을 증명하거나 뭐 이제 털려고 그러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억울함 자살해요. 이게 이제 서양인과 동양인, 특히 한국인과의 차이점인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억울하다라는 느낌과 이제 분노, 뭐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 상황이. 그리고 모욕감 때문에 자살을 또 많이 하죠. 아까 얘기하셨던. 그래서 내가 이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살아서 뭐 하냐. 뭐 저런 놈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아서 받으면서까지 내가 이 조사를 계속 받아야 되냐. 그쵸. 뭐 이런 것 때문에 자살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종합적으로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다른 생각이 잘 안 들고 어떻게든 이 고통을 끝내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게 자살의 중요한 그 자살 충동의 원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을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이제 윤미향 의원이 공격받았을 때 그 안타깝게도 손영미 그 소장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정말 저도 보면서 저도 억장이 막 무너지는 상태였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윤미향 의원님도 정말 이제 죽어야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버티신 것도 다행히도 주변에 좋은 분들이 함께 붙잡고 같이 싸워주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약간 비슷한 상태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